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허위 정보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반국가적 행위라는 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대자비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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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팻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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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던 일본이 이제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환경범죄의 공범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책임 논쟁은 상임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은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유난히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야구들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수산시장의 상인 국민들의 몫으로. 조승환 회수부 장관,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민주당 정부였어도 똑같이 판단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